제가 약간 그 객관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친한 친구들이 약간 싫어요. 그리고 고민 상담을 저한테 아, 싫어할 정도예요? 고민 상담을 저한테 안 해요. 그건 너가 잘못했고 이건 그 친구가 잘못했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딱 이렇게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 얘기할 때 약간 내 편 좀 들어줬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건데.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 친구가 이 친구 잘못했더라도 네. 편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실은. 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친구들이나 아는 동생들이 이제 고민 상담을 하면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니까 결국 마지막 파이널에 저를 찾아와요. 진짜 자기가 결정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때.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네, 선택을 하더라고요. 뭔가 진짜 결단이 필요할 때. 네, 필요할 때. 정말. 네. 근데 그렇죠. 그럴 땐 객관적인 친구를 찾아서 네. 이성 답을 문제에도? 들어야죠. 네? 이성 문제에도? 네. 아 진짜? 네. 편 안 들어줘요 좀. 오. 네. 저도 원래 그런 스타일이다 좀 변했거든요. 어떻게 변했나요? 그냥 궁금하다. 어차피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맞아. 네, 그냥 이렇게 찾아온 거는 저 같아도 만약에 뭐뭐 네. 뭐 누구랑 싸워서 힘들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에디한테 전화를 했으면 에디가 그냥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거지. 그쵸 그쵸. 네, 해결책으로 어떻게 보면 판사한테 가지. 내가 판단을 그렇죠. 원하면 판사한테 가지. 그렇죠. 근데 어느 깨닫고는 그냥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웬만하면 그냥 편을 들어주는. 철옥 씨는 어떠세요? 저도 좀 리더를 맡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약간 제 생각을 좀 말하는 편이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좀 멤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서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해주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정말 위로를 원하는 친구인가 아니면 정말 그쵸, 답을 원하는 건가. 맞아요. 근데 그건 있죠. 그건 티가 맞아요. 나지. 맞아요. 네. 그거 티 나요. 그 티는 나지. 그걸 봐야 네. 되고요. 아, 그거에 맞춰서.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이게 되게 진지해요. 네. 그 첫 번째 사연을 읽고 그냥 넘어갔어. 네. 그랬더니 두 번째 사연 밑에 밖에서 제 사람들이 또 8000타 타자 진짜 빠르잖아요. 작가분들은 타자가 토크 좀 하면서 천천히 읽어주세요 하자 네. 또 보란 듯이 토크 빡! 명진행이에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연 좀 볼까요? 아, 네. 8895님입니다. 술자리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내 얘기 아무도 안 듣고 다들 끼리끼리 얘기 중일 때.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있어 있어. 있죠. 그리고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자기 얘기할 때는 목소리 엄청 크고 맞아. 제일 싫어. 주목을 엄청 받아야 돼. 근데 그러다가 자기 말 끝나고 딴 사람 얘기 시작하면 자기 옆 사람을 또 따로 얘기해요. 핸드폰 보거나 그런들이 있어요. 아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은 웬만하면은 단체로 만나죠. 맞아요, 맞아요. 둘이서 잘 안 만나요. 아 권정열 막 이런 애들이 바로 예식이라 나오네요. 예, 예, 예. 아, 실명 거론까지. 예, 예. 봄이 야. 좋냐 막 이런 거 불러들 있잖아요. 예, 막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망해야 되는데 빨리. 네네 최충신님께서 네, 직원 대표로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팀장님이 버럭하니 다른 직원들이 다 모른 척할 때. 이런 거는 나섰는데, 내가 나섰는데. 아 그렇죠 아이고. 이제 뭐 딱 대표로 딱 얘기를 했는데 뭔가 바보 되는. 그래? 약간 이런 분위기. 그거 누가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제육 지겼습니다. 오늘 오삼 먹고 먹겠습니다. 요리 두 개 시키겠습니다. 이거 누가 해요? 저요. 아은지 씨가? 그런 네. 것 같아요. 초롱 언니랑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두 분이. 아, 진짜요? 네. 초롱 언니 리더로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약간 성격이에요. 그럼 리더가 오늘 요리 세 개 시켜주세요. 딱 했을 때 맞아요! 네, 저요! 그게 됩니다. 맞아요! 네. 먹고 싶어요. 요리 세 개 시키자고 말하면은 안 된다고 해요. 왜요? 언니 안 아니, 너무 막 그래요. 너무 막 시키면은 너무 많지 않아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제가 좀 손이 큰 편이에요. 은지가 되게 음식을 좋아해서 막 요것도 좋아하고 요것도 먹고 싶고 이래서 막 시키면 약간 남기더라도 다 먹는 스타일. 맞아요. 그거 좋아해서 은지가 너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아, 네 언니 알겠습니다 이러고 세 개를 시키죠. 최하정 씨가 최하정 씨가 정은지 씨 스타일이에요. 그러네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음식 소심하게 시키는 거 완전 싫어하세요. 근데 맞아요. 다른 점은 다 드세요. 그럼 괜찮죠. 네. 아 그럼요. 그럼 괜찮아요. 네. 전 누가 막 모자라서 못 먹고 있는 걸 좀 못 보겠어요. 비슷하네, 비슷하네. 네, 좀 그런 게 싫어요. 맞아요, 맞아요. 초롱 씨 네. 리더로서 딱 알맞게 시켜서. 네. 아니 항상 저는 대기실에 음식 남는 걸 많이 보면 너무 싫어하는구나. 아깝더라고요. 맞아요. 또 음식이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다 이제 눈치를 보면서 살짝 몰래 시키는 스킬들을 다 이제 매니저 오빠랑 몰래 톡을 따로 한다던지. 문자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전 먹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럼 이제 다른 멤버 한 분이 뭐 남주 씨 네. 이런 분들이 초롱 언니 모르게 약간 주세요 하나요? 아 요즘 톡이 와요. 톡이 와요. 어, 언니 지금 그 후라이드 하나 콜 막 이래요. 빨리 시켜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급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네네네. 광고 듣고 오실게요. 예예예.